OECD에서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번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요, 0.98명, 1명 아래로 떨어진 거는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20대 후반에서 출산율이 가장 많이 줄었는데요.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인구 절벽이다, 출산율이 낮아서 문제다는 말들 이미 너무 많이 봤잖아요. 아이를 안 낳으면 국가 경쟁력 줄고 생산성 떨어지고 노동력 부족하고 20대가 결혼 포기해서 젊은층 인구 줄고 사회적 비용 늘어나고 부활년 여성들 결혼 안 하는 거 사회적 문제야. 이런 거 걱정하기 전에 당장 돈 모으고 취업하고 직사하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삶조차 어려운 현실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12년간 120조 원을 투입해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었습니다. 당장 통계상의 숫자를 올리기 위한 거 말고 정말로 필요한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정책 먼저 만들어주시죠. 지켜볼까요? 멕시코 남서부 미추아칸주, 무장한 경비들로 살벌하죠. 이들이 지키는 것, 바로 아보카도? 이 과일, 트러블 메이커가 따로 없대요. 멕시코 갱단이 아보카도 농장의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 횡포를 부리기 때문이랍니다.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는 아보카도는요, 세계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과일로 기네스북에도 시작해졌죠. 한국의 수입량도 4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아보카도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 멕시코인데요. 현지에서는 농민들의 효자 노릇을 하다 보니까 녹색 황금으로까지 불린대요. 돈 냄새를 맡은 갱단이 눈을 돌린 이유죠. 원래 멕시코 갱단은 주로 마약 거래를 해왔는데 멕시코 당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새로운 수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보호비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거부할 경우에 납치는 물론 살인까지 서슴지 않다 보니까 피해 아보카도라는 별칭까지 붙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보카도 재배가 늘어나면서 매년 최대 8천 헥타르 규모의 숲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산림 파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면들이 알려지자 영국과 아일랜드의 일부 식당에서는 아보카도 메뉴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슈퍼푸드를 먹기 위한 대가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역사책 속 인물이 무대에 나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 어떨까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다룬 뮤지컬들이 흥하고 있는데요. 티켓 예매 랭킹에 이만큼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함성이 잠자는 청년 안중근과 동지들이 하얼빈 의교를 준비하는 내용을 담은 뮤지컬 영웅. 안중근 의사뿐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영웅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네요. 육군 창작 뮤지컬 신흥무관학교는 만주에 모인 청년들이 독립운동가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경술국치, 봉오동 청산리 전투 같은 역사 속 사건들 노래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영화로 감동을 줬던 신 윤동주의 이야기도 뮤지컬로 만날 수 있다는데요. MBC 드라마로 방영됐던 시대극 여명의 눈동자도 재탄생합니다. 일본에 의해 끌려간 조선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내일이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이죠. 역사도 되새기고 문화생활도 할 겸 한편 돌아가는 거 어때요? 내일 3.1절에도 만나요.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